있으면 공복 유산사 하러 왔어요. 왜 저리 무서우니까 잠시만. 힘들다. 오늘 저는 의지 박약으로 60분을 못 채우고 그냥 50분까지만. 나와의 싸움에서 졌어 나는 지금. 인터펄에서 완전 죽음. 너무 힘들다. 원래 60분씩 1시간씩 타는데 오늘은 진짜 저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어. 완전 50분 타고 내려왔어요. 너무 힘들다. 아니 난 진짜 억울한 게, 뭐 솔직히 군것질 안 하는 건 아니야. 조금씩 하기는 해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아침에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데 체지방 폭발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같이 타고 있는데, 아니 인바디를 재면 근육량은 줄어들고 왜 자꾸 체지방은 자꾸 늘어나는 거지? 왜 이런 거예요? 체지방은 좀 주는 거, 이렇게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처음엔 체지방이 좀 400g 이렇게 딱 주는 걸 봤는데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근육은 점점 떨어지고. 왜 이럴까? 속상하네. 너무 힘들다. 근데 가자마자 둥이 산책을 또 시켜야 돼요. 둥이 산책은 1시간 정도 또 하거든요. 한 50분에서 60분 사이. 이놈 새끼가 오늘 산책을 좀 이쁘게 해야 할 텐데. 산책. 둥아 천천히 살살. 누나 쯤. 아니 살살. 오케이 고마워. 누나를 마중 나오는 거야? 아, 왜 다시 내려가니? 둥아 제발 천천히 가자. 저 녀석이 아름다운 뒤태. 아이고. 아차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가? 오늘은 잠시 해가 조금 가려지긴 했는데 여기 딱 햇빛을 받으면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. 중화 천천히 가자. 그렇지. 저기 자는 녀석 한참 잘 시간이긴 하지. 뭐 먹을 게 없나? 제가 조금 이런 정리를 잘 못해요. 근데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. 사과? 레몬만, 안 보여지네. 레몬만 샀어요. 일단 레몬부터 자르자. 조금 더 탱탱한 사과.
힘참 좋네. 여러분, 자몽이 변비에 좋은 거 아시죠? 완전 직빵. 자몽, 사과, 레몬. 일단 집에 있는 과일은 털었어. 이거를 부어줍시다. 아까, 자몽도 이렇게 넣어주고, 저 그냥 과감하게 그냥 넣어버려. 일단 다 만들었어요. 맛을 좀 봐봐야겠어. 따뜻하니 시원하구만. 이런 거. 아, 좋다. 그다음에 소세지. 이거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가 봐. 아니, 뭐 마트 갔는데 오렌지가 너무 비싸서. 또 과일을 그렇게 잘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샀거든요. 한 개씩도 팔지가 않아.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자몽으로 넣었더니 맛이 좀더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빙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프랑스 사람이 보면은 기겁 자빠지, 아 놀라 자빠지겠다 완전. 자기네도 어쨌든 문화인데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서. 여기는 아침 등이 산책길인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딱그 곳이 있거든요. 도착 바로 여기. 저기 앉아야지. 아, 무거워. 이게 안 보여. 짜잔. 제가 올리브를 좋아해서 올리브랑 사과 꽃에다가 이제 앉아서 좀 먹어볼까? 목소리 들어갔거든. 인턴 선배 대리석이 이제 됐다 이거. 크림치즈에 양파랑 꿀을 섞어서 드셔서 듬뿍. 진짜 맛있어. 역합 콤포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씻어서 또 쓰는 중. 즐기는 거?
먹으면 스모크 향이 나는 치즈 덩어리가 있어요. 그거를 슬라이스해서 사과랑 드셔보세요. 와인 안주로 진짜 최고봉. 이거 치즈로 못 사서 아쉽다. 진짜 맛있는데. 크림치즈랑 딸기잼. 아. 다 닦고 이제 좀 입술이 좀 날라갔네.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거? 제 말을 좀잘 못해요. 느꼈죠? 무슨 말인지. 이해하셨죠? 제 말을 좀 못해가지고. 잠이 오네.